나쁘지 않죠. 사자에게 잔뜩 물어뜯겼는데도 하마는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. 마시 사자 무리가 하마를 꽉 붙들고 안 놔주고 있습니다. 이건 전쟁터 같습니다. 하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. 실제로 하마는 포유류 중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죠. 사자 쪽이 유리해 보이지만 하마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사자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. 하마의 엄니에 물리면 사자는 그대로 죽고 말기 때문이죠. 어떤 점에선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어른 사자들은 감히 하마를 공격할 꿈도 못 꾸지만 이 젊은 사자들은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덤벼들고 보죠. 여기서 100여 미터 앞에 강이 있는데 하마는 그곳에 가야 안전할 겁니다. 일단 하마는 이 상황을 피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덤불 속으로 들어가 시간을 벌기로 한 거죠.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말았습니다. 공격하던 사자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 거죠.